다들 아시겠지만 손해보험의 암보험은 그동안 즐거웠다, 잘 지내, 파월다만큼은 손해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면 절대 노노노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일단은 손해보험의 암보험은요, 일반암과 유사암 1대1로 가입이 안 되고요. 일반암 1이면 유사암 0.4, 0.3. 그래서 일반암에 비해 50% 반값 미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생명보험사 1대1 혹은 1대2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1이 아닌 0으로 그 유사암 20, 0과 20으로 가입이 가능한 엣지생명의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금강원에서 유사암 단독 가입 말일까지. 이 뜻은 뭐냐면 저 보호망이 얘기한 대로 일단은 시그니처 암보험, 일단은 그 유사암 2천,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이 유사암만 2천만 원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시그니처 암보험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 필요 없고요. 유사암만 2천만 원 가입이 가능하고 또 유사암이 모든 손해보험 생명보험사가 기갑 경제 대예요. 그 뜻은 뭐냐면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선 종양, 제자리암, 그리고 대장점막내암 요렇게만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보장이 되는데요. 웬일이야? 이 엣지생명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유방암, 양성내종양도 일단은 이런 부분들 모두가 유사암에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9월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 일반암은 4천을 넣어야 유사암 2천만 원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9월달부터는. 하지만 8월달 현재까지는 일반암 필요 없이 위에 보시면 암 필요 없이 유사암만 2천만 원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타사 합산 누적을 안 보고요. 60세까지는 2천만 원, 80세까지는 1천만 원. 그래서 암 통원비는 암으로 통원시에는 40만 원 최대. 그래서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이 20대, 30대, 40대 부동의 1위잖아요. 요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또 보험 청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엣지생명에는 가입 비율이에요. 그래서 일반암 필요 없이 유사암만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사암만 단독으로 얼마가 가입이 가능하냐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온 대로 일단은 네, 유사암만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보시면은 일단은 일반암 필요 없이 유사암만 2천만 원. 그래서 유방암, 대장염,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선 종양 요런 식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네. 요거 외에도 일단은 뭐 제자리암, 양성내종양, 유방암 요런 게 전부 다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가성비 대비 매우 좋다는 겁니다. 자, 유방암이 걸렸으면 암 진단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유방암 걸렸으면 2천만 원 나가고 또 갑상선 걸렸다 또 2천만 원 나가고 또 나머지 부분들이 모두 다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일단 대장점막내암 걸려도 2천만 원, 제자리암 걸려도 2천만 원. 요런 게큰 장점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 암 직접 치료비가 있어요. 그래서 암으로 통원 시에는 일단은 40만 원 나가고요. 상급 병실에는 그리고 일반 병원에서는 10만 원 나가고 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은 15만 원이 나온다. 그 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여기서도 5만 원씩 나가고요. 상급 병실에서는 얼마 나온다고요? 상급 병실에서는 20만 원씩 나온다. 요게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말고도 어떤 게 장점이 있냐면요. 일단은 일반암, 소외암, 유사암 구분 없이 암 수술비가 보장이 완벽하게. 그래서 암으로 관열 수술 1,500이고요. 비관열은 300만 원. 비관열의 정의는 다들 아실 거예요. 카테터, 내시경, 신우료기술, 그 육안으로 수술하는 건 모두 다 얼마라고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육안으로 수술한 건 관여 수술이기 때문에 거의 1,500만 원 지급이 된다. 자, 네 번째로는 신규 항암 약물, 카티죠? 그래서 제3세대, 체세포에 있는 걸 어떻게 보면 추출한 다음에 이제 그 부분들로 바이러스 균을 넣어가지고 다시 제몸 안에 넣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방식이죠. 카티. 예전에 정말 많이 판매했어요.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특약 보장, 그리고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 5천만 원.
요런 거 다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고요. 뭐 킴리아주, 그래서 요런 걸로 카티로 인해서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요. 밑에 보시면 진단비와 수술비, 암치료비까지 모두 다 넣을 수도 있고, 일반암 1,000만원, 유사암 2,000만원, 암수술비 1,500만원, 암치료비 40만원 이렇게 넣어도 보험료가 여자는 30세에 3만원, 35세에 35,000원, 요거는 이제 30년 갱신이고요. 그 다음 남자는 15,000원, 21,000원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30년 갱신 후에서 유사암 2,000만원만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암통원비 40만원 넣어드렸고, 그래도 밑에 보시면 남자 5천원, 7천원, 9천원 유사암이 거의 유사암 2천만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만원 미만이다. 스타벅스 커피 한두 잔 값도 안 나온다. 여자분들은 16,000원, 2만원 나오는데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베스트 판매 플랜 3예요. 그래서 암치료, 항암 약물치료비, 방사선 1,250만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유사암은 250만원, 여기다가 암통원비까지 넣으면 여성 30세 기준으로 8,000원, 40세 기준 만원, 뭐 60세 기준에도 14,000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남성분들은 4,000원, 6,000원, 13,000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다. 썸네일에 나온 대로 일단은 지금 암으로 인해서 유사암 진단 시 거의 스타벅스 커피 두 잔, 세 잔 값 안으로 들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